윤이상, 조지훈의 유려한 시에 선명한 음악을 입히다라고 하는 영상에서 고려대학교 교과의 음악적 격조에 대해서 류경선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오랫동안 고대 구성원들이 교과를 잘못 불러왔다라고 하는 다소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대 구성원들이 교과를 잘못 불러왔다라고 하는데 진짠가요? 네, 맞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교과를 원곡과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어떤 계기에 발견을 하셨나요? 2015년에 1955년 고려대학교 법과시와 음악 원고를 작성하면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박물관 소장 교과 초본을 자세히 보니까 2015년 당시에 보급되어서 보던 악보와 다른 몇 가지 점이 발견됐습니다. 작곡을 전공하는 제게는 바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법법상의 작은 오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래에서 매우 중요한 선율음 중에 하나의 음이 다른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악보가 잘못되었나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1969년 학교 일람 인쇄 시에 오류로 교과가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만들어진 1955년부터 1968년까지는 원본대로 교과가 제대로 보급되고 불리웠지만 이후 1969년부터는 50년 시간 동안 잘못 불러왔던 겁니다. 매우 중요한 발견인데요. 교수님께서 작곡가였기 때문에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발견 후에 악보가 정정이 되었나요? 네. 당시 유진호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학교 관계자분들의 관심 속에서 훌륭하게 작곡된 노래가 원본과 다르게 불리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학교 본부에 말씀드렸고 학교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2016년 원본대로 다시 정서한 교과의 정본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군요. 교과 정본이 수정된 것이 그러면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그런데도 고려대학교 사람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과 악보 수정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 1955년 교과 악보 그리고 1968년까지의 교과 악보에서는 제15마디의 후반부 전당이 있다 부분의 선율이 레 미미 도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에 레 미미 도도가 정본입니다. 아래에 레 미레 도도는 5번입니다. 저 부분만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어떠신가요? 그냥 들어도 첫 번째가 힘이 더 넘치시지요? 특히나 레미미 도도 뒤에 등장하는 부드러운 후렴구 고려대학교와 연결하게 되면 더욱 뚜렷한 대조의 매력을 갖추게 됩니다. 조금 더 확실한 차이점을 들으실 수 있도록 가사가 있는 노래로 해당 부분을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전당이 있다. 진리의 전당이 있다. 어떠세요? 레미레 도도의 5번 버전은 부드럽고 부르기는 편하지만 힘이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정본인 레미미 도도는 선율이 훨씬 기계가 넘치고 윤이상 선생님다운 선율입니다. 그렇군요. 음악과 함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레 민미도도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레 미레도도로 많이 불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레 미미 도도로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원본대로, 정본대로, 여러분 전당이 있다. 그 부분 레 미래 도도가 아닌 레 미미 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